마무리로 뭐 브레이크 오일 에어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 작업까지 끝나면 홀 실린더까지 작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란 카세트입니다. 지금 이 작업은 봉고 3 브레이크 밀림 현상으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지금 요게 의심이 가서 브레이크 마스터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요게 신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신품입니다. 저 고품은 지금 차량 하이드로백에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걸 분리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손이 잘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브레이크 마스터 다 탈거했습니다. 그리고 신품 다시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보시면 하이드로백 센터가 보이실 거예요. 그쪽에 브레이크 마스터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신품이 이렇게 다시 들어간 데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조립하고 동영상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마스터는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핸들 조립하고 브레이크 에어 작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는 거는 다시 제가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 12mm 4개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화면이 막 흔들리죠? 이렇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핸들은 조립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진까지 다 카바까지 다 조립하고 이제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듣게 하여 내보냅니다. 감사합니다.